예,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키워드 리스트와 그리고 맵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struct를 살펴볼 거예요. 이 struct, functional programming에서 struct는 일반적인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에서의 클래스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OOP의 클래스 방식으로 쓰진 않아요. 근데 구조는 사실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동작하는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ef 모듈 해서 subscribe, 다음에 def struct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요. 세팅을 한 다음에 ix 이렇게 넣어서 한번 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눈여겨볼 만한 것은 struct. struct는 일단 두 가지.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첫째는 맵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클리 브라켓이 둘러싸여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는 클리 브라켓을 둘러싸서 우리가 조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정의를 내릴 때 스트럭트의 모습, 형태와 키와 밸류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맵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고, 두 번째는 스트럭트는 다른 언어하고는 좀 달리 반드시 이렇게 모듈 속에 struct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struct의 이름이 모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랑 비교를 하면은 이게 클래스 OOP의 클래스 이름이 되고, 그리고 얘는 OOP 클래스의 각 필드 혹은 프로퍼티에 대응하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관련된 펑션들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따가 펑션들을 쭉 적게 될 거예요. 펑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펑션들은 클래스 메소드나 인스턴스 메소드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OP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쓰이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외관상, 형태상 클래스랑 유사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파이썬 같은 언어들의 클래스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만 쓰이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스트럭트 불러오는 방식, 내가 지금 규정한 스트럭트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은 이 스트럭트의 이름은 이 스트럭트가 규정된 모듈의 이름입니다. 그죠?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이 스트럭트의 명칭이에요. 스트럭트들은 맵하고 다른 점이 또 있죠. 몇 가지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걸 정의를 여기다 할까요? 뭐 그냥 말로 말씀드릴게요. 맵하고 다른 점은 일단 이렇게 픽스돼요. 그럼 멤버들이 필드 맵 같은 경우와는 달리 이렇게 멤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임, 페이드, 오버 18 이 세 개의 네임, 세 개의 키로 픽스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밸류들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클래스 또 클래스랑 비교해야 되는데 OOP의 클래스랑 마찬가지로 OOP 클래스도 프로퍼티가 다 이미 딱 세팅되죠. 어느 클래스를 만들 때. 그죠? 새로운 프로퍼티를 추가하거나 하진 못하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 그 점도 클래스랑 좀 비슷한 점입니다. 그래서 얘를 불러올 때는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합니다. 퍼센트 붙이고, 그리고 요 모듈 명칭, 그리고 뒤에 클립브라켓셋. 요게 요 프로퍼티들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불러오면은 이렇게 S1에다 이드 값을 담는 거예요. 아, 요게 안 됐네. 자,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lib의 이름이 temp.ex. 자, 워낙 여러 번 해서 원인이 나타났네요. 그 다음에 import하고 subscribe하고 import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좀 전에 썼던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S1에다가 이렇게 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subscribe 우리가 만들어둔 이 struct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이게 struct입니다. 그러니까 이 struct만 딱 보시면은 다른 언어에서 보는 struct랑 구성은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 구성입니다. struct 명칭이 있고, 그다음에 struct의 멤버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른 점은 앞에 퍼센트가 하나 붙어 있다는 거. 이게 다른 언어들하고 좀 다르죠. 형태가. 자,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를 좀 다뤄봤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 수업 들어오신 분들은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공부를 좀, 타입스크립트 같은 거 공부를 좀 하고 오셨겠죠? 두 번째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는 해서 네임, 데이브를 넣게 되면은 네임이
여기 아무것도 없다가 데이브가 들어간 새로운 스트럭트가 리턴이 되죠. 그렇죠? 이것도 클래스랑 굉장히 비슷하죠. 클래스의 프로퍼티의 밸류를 바꿔주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되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원래의 우리 서버스 클라이버 얘잖아요. 얘의 값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얘는 그대로 원래 그대로예요. 임뮤터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클래스랑 OPA 클래스랑 다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 이번에 있는 요것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렇게 보세요. 서브스크라이브에서 네임은 메어리 들어가고 다음에 페이드는 트루. 지금 현재 폴스잖아요. 폴스 값을 트루 값으로 바꾸게 되면 또 바뀐 이러한 결과가 리턴됩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적인 형태는 대략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 까지 더 볼까요? 그래서 S3의 네임은 메어리가 될 것이고 서브스크라이브의 네임의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할 때도 이렇게 그러면 이 네임에 들어가는 거 S3의 네임 메어리죠. 메어리가 들어가는 것이 들어간 형태로 여기 넣어져 오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네임을 이렇게 네임을 넣은 거예요. S3는 지금 요겁니다. 요 부분이죠. 이렇게 됩니다. 메어리가 됐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것도 패턴 매칭이 될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패턴 매칭이 될 것 같네요. 왜냐니까 서브스크라이버가 이렇게 이미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의 S3와 패턴 매칭을 하면은 땅땅땅땅 맞춰서 이 빈칸 자리에 S3의 메어리가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넣어볼까? 두드려볼까요? 들어갔네요. 그죠? 저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아요. 같은 거고. 근데 제가 이걸 하루 정도 보고 그냥 대충 전반적인 구조를 다 쉽게 이해를 했는데, 물론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저도 문서를 봐야 되겠죠. 하루 만에 모든 문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그런데 금방 쉽게 그냥 바로 이 전체 골격이 눈에 한눈에 싹 들어왔던 이유가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와 그리고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하고도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 스트럭트 구조는 러스트 언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뼈대는 하스켈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언어 중에서 루아라고 하는 언어하고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그렇게 이 구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룬 경험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를 길어야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습득을 하고 현업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S4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뭐냐니까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해서 서브스크라이브 똑같습니다. 파이프 맵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S3 다음에 네임 메어리인데 항상 뒤에 있는 것이 우선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메어리가 S3로 간통하는 겁니다. 파이프를 보면은 마치 S3에 있는 데이터가 이게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 모듈을 보시면은 이제 아주 클래스랑 아주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붙여놓고 다시 요것을 마찬가지 또다시 C 요걸 돌려야 되겠네요. Attendee입니다. 이번에는 대표 모듈이 Attendee Import Attendee Attendee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엔 스트럭트 다 똑같아요. 똑같은 스트럭트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may attend after party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있고 print vip badge라는 펑션 print vip badge라는 펑션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패턴 매칭해서 요 패턴이 맞으면은 요게 될 거고 name이 느린 경우에는 요게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게 실행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는 또 어떠하시 attendee 보니까 이것도 패턴 매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attendee를 가지고 불러왔습니다. attendee 불러왔어. 이게 디폴트 값인 여기서 equal 기호를 주고 있어요. 여기 디폴트 값입니다. 그죠? 디폴트 값은 여기에 디폴트가 되고 그렇지 않고 값이 온다고 하면 attendee를 어떤 값을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들어가서 여기다가 요거 paid 지금 false이고 attendee over 18 요거는 true이고 지금 현 디폴트 값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폴스가 되죠. 엔드니까 디폴트 값은 그러한데 전달되는 아규먼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기 덮어 써서 전달되겠죠.
그죠? 덮어 쓴다는 거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 요겁니다. 요거. 그죠? S3가 패턴 매칭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덮어 쓰는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였죠. 그죠? 이름이, 네임이 텅 빈 거였잖아요. 요거만 불렀을 때는. 기억나시죠?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것을 잊어버리면은 머릿속에 막 섞여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요게 왜 패턴 매칭이 되는지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도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인데 네임을 불러드린 거예요. 네임 불러들어서 요 네임이 여기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어텐디 네임. 요 패턴 매칭된 것도 좀 전에 교재에서 봤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요 패턴 매칭. 요 부분이죠. 논리 구조, 로직 흐름이 아주 깔끔하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책을 쓰는데, 저도 책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책을 좀 썼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어쨌거나 해서 밑에 있는 예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할까요? 예제가 이렇게 좀 많이 있네요.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만큼 복사를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첫 번째 A1에 요걸 넣는 것부터 같이 한번 넣어보죠. 같이 조금 땡길까요? 그래서 attendee name은 debut이고 over을 이러하고 이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attendee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attendee는 요렇게 name은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임을 데이브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넣어서 그럼 다른 데이터가 돼서 A1에 들어가게 되겠죠. A1은 데이브.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May attend after party에 A1을 넣습니다. May attend after party. 파티 이후에 뭐 지금 보니까 파티에 참가하는 나이가 18살 이상이냐, 돈을 지급했느냐, 뭐 돈을 냈느냐 안 냈느냐에 따라서 파티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조금 안 맞긴 합니다만은 외국에서는 그런 파티가 많죠. 자, 어쨌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 요 데이터, 지금 보시는 요 데이터가 여기에 패턴 매칭이 되어서, 그죠? 여기 어텐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여기에 전달되는데 paid와 over 18이 어떻게 되나요? paid가 false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를 넣게 되면 얘는 false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k 다 지우고 다음 글, 세 번째 글 보죠. 세 번째 글에 A2에다가 이렇게 입은했습니다. A2 attend인데 A1이고 paid를 true, paid만 덮어 쓴 겁니다. 그죠? paid만 true를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지금 struct를 적을 수가 있죠. 그죠? 좀 전에 봤던 것, 1분 전에 봤던 것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이 경우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attendee에다 name을 dev로 덮어 쓸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덮어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요렇게 A1 해서 paid true식으로 해서 paid 값을 바꿔줄 수도 있고, 두 가지 방식이 다 있다는 거 둘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paid를 true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거 여기다가 A2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true. 오케이. 그래서 very cheap badge for Dave 됐습니다. print VIP badge로 들어왔네. A2가 그죠? 그러니까 print VIP badge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임이 널이 아니다. 널이 아니면은 요게 되죠. 여기에 걸리죠.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걸려서 네임은 네임으로 선달되고 네임은 데이브가 여기로 선달되고 패턴 매칭입니다. 똑같이 패턴 매칭해서 네임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패턴 매칭이에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재밌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패턴 매칭이 그냥 그냥 전성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걸 볼까요? 마지막은 아니네. 요게 요거였나요? 요 했고 마지막으로 이거죠. A3에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원래 원본입니다. 얘 원본은 어떤 건가요? 전혀 바뀐 게 없겠죠. 이름이 느린
그죠? 여기 원본이죠, 그죠? 자, 그것을 이렇게 A3에 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 VIP 배치에다가 A3를 던져넣어 볼까요? 프린트 A3 배치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널이니까 여기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걸리겠죠? 패턴이. 그래서 여기서 미싱 네임 배치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왜 미싱이 빠졌나? 미싱 네임 퍼 배치, 그죠? 미싱 네임 퍼 배치 이겁니다. 레이즈. 왜 레이즈냐니까 에러예요. 이 빨갛게 표시된 이유가 레이즈 에러를 던져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패턴 매칭을 이용한 스트럭트 기본 구조입니다. 클래스랑 상당히 비슷하게 동작하는 것 같지만은 모양만 그래요. 모양만 그렇고 알맹이 실제 동작하는 메커니즘 클래스랑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